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심현보라고 합니다. 요즘에 DJ로도 활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작사가로, 작곡가로 또 노래도 부르고 있고요. 앞으로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. 라디오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새로 만들어지는 음악들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싱글 내면서 생각을 했던 게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. 새롭게 만드는 노래들을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작업하는 것도 좋고, DJ 하는 것도 좋고, 다 좋은데, 제 목소리로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부지런하게, 바지런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좀, 이제, 평소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로 해보려고. 그래서, 싱글도 가을 전에 한 두세 번더 내고, 한 11월쯤에는 정규앨범으로 묶을 수 있도록 좀 계속 요즘에도 작업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, 꾸준히 작업해서,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. 무대에서 되게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퍼포머로서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 있고, 또 반면에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거나 만들어내는 편이 좀더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, 저는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물론 공연 같은 것도 준비가 되면 하고 그렇겠지만, 그것보다 일단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만들어내는 거, 만드는 거에 지금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올해는 이제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만드는데 치중을 많이 해보려고. 가을쯤에는 꼭한 최소한 10곡쯤이 담긴 앨범, 정규 앨범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